안녕하세요. 진프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주말에 방문한 드림멜로디 매장 영상을 담아보았습니다. 원래도 매장이 있긴 했는데 확장 이전을 하면서 더 멋진 공간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픈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가 오픈하는 날 아침부터 방문을 했습니다. 우선 느림멜로디에는 이상원 씨를 수입을 하는데요. 이상원 씨를 구입할 수 있는 곳도 많지만 이렇게 한눈에 보기 좋게 진열되어 있는 매장이 많지가 않아요. 몇 가지 사용해 본 실은 있지만 종류별로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니까 앞으로 어떤 실을 구입을 해야겠다. 그런 계획도 생기고, 좋더라고요. 또, 느림멜로디에는 이번에 새로 수입한 실 중에 홀스트간이라는 동유럽 실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가성비 실로 직구해서 많이 쓰는 실인데, 색이 워낙 다양해서 궁금했지만 북유럽 쪽 실이라서 또 선뜻 주문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직접 보고 살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루마 실도 입고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는 찍지 않았는데 하마나카 실도 입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색할 때 많이 사용하는 제이미슨의 스미스 실들도 입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기는 한데 저는 제이미슨스라는 브랜드의 셔틀랜드 스핀 드리프트라는 실을 좀 구입을 할수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보통 이 실은 직구를 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좀 구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좀 번거롭다고 해야 하나요? 근데 일서에 보면 되게 많이 쓰여지는 실이거든요. 조만간 어떤 뜨개샵에서 수입을 하기를 기다려봅니다. 제가 예전에 인스타에서 이사거 패키지인데 듄 스웨터를 보고 패키지 나오기를 좀 기다렸던 스웨터가 있었거든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바로 이 스웨터입니다. 이 디자인의 특징은 안 메리아스 뜨기라고 메리아스로 떠서 안 뜨기면이 겉으로 나오는 디자인이에요. 근데 매장에 갔더니 원작색은 아니지만 다른 색상으로 패키지를 구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패키지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웨터는 크리스탈 스웨터예요. 사진으로 봤을 때도 예뻤는데 실물은 좀더 성근 느낌으로 더 예쁜 것 같아요. 데클로그 스웨터의 작가님인 토시유키 시마다님의 아사노아 베스트도 볼수 있었습니다. 이 스웨터는 오래전부터 봐온 이사거의 플로렌스 스웨터인데, 실물이 더 많이 예쁜 것 같아요. 보그 강사 과정에서 만드는 하이넥 풀오버인데, 너무 작아서 깜짝 놀랐어요. 되게 작은데요? 역시 말도 안 되는 사이즈. 이거는 44인데? 선생님도 말랐어.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작은데? 이 가디건은 이사거 패키지 실버 가디건인데 실물이 훨씬 더 예뻤어요. 이 스와치는 홀스트간의 시엘로라는 실을 8mm로 뜬 스와치예요. 되게 폭닥하고 전한 번도 써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스와치도 있으니까 한번 써보고 싶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스와치가 되게 많은데 제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스와치를 라벨과 함께 금속 마커에 걸었는데
자석에 고정을 시켜 놓으셨더라고요. 너무 아이디어가 좋아서 애들 장난도 아니고 계속 뗐다 붙였다 하고 있었어요. 그냥 이 공간이 너무 좋아요. 여기는 완전 천국이에요. 같이 느린 멜로디에 갔던 올해 뜨친 언니가 있는데 저랑 이제 모리샘한테 같이 인형 수업을 들었었어요. 근데 언니는 알란다트의 할로윈 쥐돌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사진도 찍었습니다. 감성 뜨개템으로 잘 알려져 있는 코코니츠 제품들도 너무 예쁘게 전시가 되어 있어서 눈이 즐거워요. 그리고 제품을 올려놓은 우드 트레이 이것도 너무 예쁜 거예요. 어디서 구입하셨는지 하나 사고 싶더라고요. 저 톤다운된 살몬 색상 스와치는 보그 강사과정에서 하는 작품의 스와치인데, 실물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느린멜로디에서 하는 보그과정에서는 작품을 주로 이사거실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작품들이 다좀 되게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랄까? 그 편물이 주는 고급스러움을 볼 수가 있었어요. 깔끔한 강의실도 두 개나 있고요. 보드마저도 프레임이 우드였는데 너무 느린멜로디의 감성을 가득 담았달까? 한참을 있었는데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억지로 나왔어요. 느린멜로디 가는 길에 있던 예쁜 카페에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느린멜로디 한참을 있었는데도 너무 아쉬워서 조만간 또갈것 같아요. 집에서 아주 가까운 편은 아닌데, 또 그리 먼 편도 아니라서 너무 좋아요. 느린멜로디에서 쇼핑을 하고 느린멜로디 가방 저도 받아왔습니다. 일단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해요. 딱딱하게 넣기 좋고 튼튼합니다. 얘는 제가 구입한 듄 스웨터 패키지에 실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는 이사거의 트리오 실이에요. 그리고 얘는 멀린이라는 울 실인데, 이 실은 여름에 주로 쓰는 실이거든요. 코튼이랑 밤부, 그리고 아마 린넨이었던 것 같아요. 린넨이 섞인 실이라 굉장히 촉감이 차갑고 찰랑찰랑한데, 이 실이랑 울이랑 같이 합사를 해서 떠서 편물이 되게 색다른 편물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그레이 색상으로 듄 스웨터를 뜰 예정입니다. 또 가서 사면은 이 가방을 또 받을 수 있을까요? 가방 너무 마음에 들어요. 치아오구의 막대 바늘을 구입을 했어요. 얘는 18cm. 18cm예요. 네, 스와치 뜰때딱 괜찮은 길이의 막대 바늘입니다. 근데 호수가 다 없어서 있는 것만 일단 2개 구입을 했고요.
코코넛의 꽈배기 바늘을 구입을 했어요. 꽈배기 바늘 보통 이 지팡이처럼 생기거나 약간 구부러진 바늘을 많이 쓰는데 얘는 그냥 짧은 장갑바늘 같이 생겨가지고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아이고 이거 많이 쓰거든요. 이거 많이 쓰는데 더 고급지죠. 근데 좀 무거워요. 오늘은 이렇게 느린 멜로디에 다녀온 영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늘 큰 힘이 됩니다. 징크의 뜨개 노트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즐거운 뜨개 하세요.